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요, 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좀 사건도 있었고 계속 이러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네, 묻지마 폭행, 인종차별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심각하죠, 요즘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원래도 인종차별이 좀 심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일단 지난주죠, 25일에 맨하튼에서 차이나타운 부근에서 아시안 남성이 혐오 범죄에 공격의 대상이 됐죠. 네. 신원 미상의 30대 아시안 남성이 이렇게 네, 저녁 6시 30분쯤에 로어 맨하튼 차이나타운 그 근처에 보도를 걷다가 괴한으로부터 이제 칼에 찔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아주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대요. 근데 이 용의자가 지난달에도요, 브루클린 선셋파크에 산 아시안 남성을 주먹으로 공격하는 폭행을 저질렀대요. 상습범이죠. 그러네요.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좀 전과가 있고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인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지금 기소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고 해요. 네. 이렇게 지금 아시안 상대로 혐오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북가주 쪽은 보면은 태국계 80대 남성이 10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클랜드에서도 91살 아시아계 남성이 중요 범죄의 표적이 된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난 16일에 역시 오후 6시 반쯤 로어 맨하튼 소호는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여기서 30대 한인 여성이 그 페퍼 스프레이로 눈을 이렇게 맞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어요. 예, 네. 아시안 대상으로 이게 그렇죠. 네, 그날은 그날 같은 날 16일에는 그날 하루에만 이 아시안계 여성을 겨냥한 폭행이 3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이렇게 또 증오범죄 공격 대상이 됐는데, 그랬죠, 지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자란 사람 2세죠. 거의 뭐 한국 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사람인데, 아시안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네, 뭐 칭총 뭐 이런 중국 사람들 비하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칭총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혐오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그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내 아시아 인권단체 연합기구인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 24일에 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안인들이 당한 그런 이 혐오 범죄 그 건수를 봤더니 네, 얼마였냐면 2,800건 이상이 접수가 됐대요. 1년 2,800. 동안. 네, 그러니까 그죠. 지난 3월 그렇죠. 팬데믹 처음 시작한 이후부터, 3월부터 보면 2,800건이요. 그쵸? 엄청 많은 건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11개월을 보면 그래요.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2,800여 건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한인을 상대로 했던 범죄가 420건입니다. 한인도 굉장히 많네요. 많은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하루에 한 건은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그러네요,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로이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말했죠, 했던 처음부터. 이후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났다. 안 그래도 이 아시안을 좀 이렇게 비하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았는데 요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 바이러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맞아요, 인식 속에, 물론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직 증거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른 네,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아시안들 겨냥이 된 거죠. 맞아요. 네. 이 그 아시안 대상으로 증거 범죄를 그
비율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게 언어폭력이에요. 45%. 그다음에 서비스 거부. 아시안 받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사건들도 네. 있었어요. 그게 22%나 되고요. 여기 뉴저지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네. 적대적인 신체 접촉. 이라고 해서 아, 요거는 폭력이겠네. 네, 10%, 그다음에 고의적인 침뱉기가 8%. 아, 진짜. 네,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뭐 그런 것들도 좀 못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아시안 비하를 좀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저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죠. 많이 듣기도 하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자기네 업장에 들어오질 못하게 한다거나 이 뉴저지 그때 거기 한인들 중에 한 분이 네네. 그때 코로나 때가 한참 막 피크였을 때죠. 어느 카페, 동네 카페였어요. 그냥 커피 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푯말에 아예 애션들 들어오지 못한다. 아.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예, 차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 맞아.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고 처음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시작이 될 때 아시안들은 마스크들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 다녔죠. 근데 그 마스크 하는 모습을 보고 너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맞아요. 많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맞아요.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건데 사람들 인식에는 너 걸렸구나. 네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야. 왜 쓰고 있는 거야. 맞아. 너 왜 쓰니 이렇게 와서 직접 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지랖이 와서 그렇죠, 그렇죠. 다 말시키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 저 아는 분들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와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너 걸렸기 때문에 쓴 거지. 예, 너 왜 쓰는 거야? 막 이렇게 신문하듯이 예, 물어보고 하더라고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인종차별은 진짜 사실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이민 역사도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특히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보면은 그 대부분 한인분들이 뭐 델리나 세탁소나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곳이 브루클린이라든지 뭐 브롱스라든지 이런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은 조금 더 좀 뭐라 그러죠? 낙후된 동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상 좀 이렇게 뭐 아시안들도 없고 이런 동네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이 영어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조금씩 조금씩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요. 네, 네. 브루클린에 가면 정말 어쩔 때는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너무 빨리 말하고 약간 뭉그러뜨리는 발음들이 있어서 그럼 그걸 못 알아들으면 영어도 못하는 네가 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아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Go back to your countr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이란 걸 알면서도 뭐 중국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수모를 많이 당하시죠.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걸 많이 겪으셨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인종차별이라고 당한 거는 정말 다행이게도 없어요, 아직. 그 대신 뭐 영어 때문에 좀 차별받는 거? 그렇죠. 이런 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뉴욕과 뉴저지는 워낙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뭐 좀 불편해도 뭐 그런 식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적당히 그쵸. 뭐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샌루이스 살 때 거기는 이제 한인들이 많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많지 않고 이제 거의 백인들이 주인 그런 도시다 보니까 사실상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뭐 주문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음식 메뉴를 얘기를 하는데도 다들 못 알아듣는 척해요. 그러니까 우선 발음이 이상하니까 뭐라고 자꾸만 얘기를 물어보고 그 번호를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이렇게 잠시 머뭇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음식을 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대강 알 것 같은데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런 적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스름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 손이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안 달려고. 왜요? 이렇게 내 손과 자기 손 닿는 게 싫어서요. 그러니까 똑 떨어뜨려야 하는 거구나.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닿으면은 막 이렇게 닿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경험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한다는 게 뭐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 저희는 정말 럭킨 거예요. 그나마. 예. 정말 막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기 싫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이 더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처음에 이제 개척하는 그쵸, 이민 그쵸. 초기에는 예. 더 심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나마 지금은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미국 사회에 인발블도 안 되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딱히 겪을 일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의 1.5세나 2세들도 영어가 네.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겪는 차별들도 만만치 않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외국인 그 이주자들 있잖아요. 많죠, 그 사람들한테 요즘에. 정말 잘해줘야지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요. 여기서 예, 알게 모르게 좀 서러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또 한국에 많아서. 가면 그분들이 좀 차별을 받으시죠. 그러니까요. 내가 네. 한국 가면 그 사람들 진짜 친절하게 잘 될 줄이라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묻지마 포켓 뭐 인종차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뉴욕에서는 빌 드블라주 시장이 26일에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아시안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26일 이 코로나 19 그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주시하고 수사를 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네. 이제 아마 연방 정부까지 나섰으니까. 그렇죠. FBI까지 나섰어요. 예,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사람이 죽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 사실 흑인들이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캠페인도 있고 한데 아시안들이 이렇게 좀 차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역별로도 단체별로 예, 캠페인을 네. 벌이는 이제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맞습니다. 보면 아시죠? 네. 화장실이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르게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상사가 자기 직원을 위해서 그 팻말을 부시면서 우리 모두 어차피 똑같은 소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모두는 다 맞아요. 평등하고 맞아요. 다 더불어 사는 네. 세상이라는 거. 이제 이런 소식이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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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